녹아고이 수확하는 날입니다. 녹아고이 심어놓으면 나무 하나에 몇 개를 딸까요? 한번 보세요. 몇 개 땄나요? 먼저는 10개 땄고요. 오늘은 5개를 땄습니다. 요렇게나. 와, 요게 녹아고이랍니다. 들어볼까요? 햇빛이 눈이 부셔가지고 뜰 수가 없네요. 요게요. 텃밭 농사 노가 오이는 100개 모종 심어 놓지만 노가고이는 한 10개 정도 심어 놓는데요. 먼저 10개를 땄고요. 오늘은 이렇게 5개를 땄답니다. 이렇게 출타고 그리고 비름나물도 기름날도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는 노가오이인데 애오이가 하나 섞였네. 비름나물도 이렇게나 많이 뜯었답니다.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줬어요. 비름나물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비름나물이 어디니냐면요. 여기 고추밭고랑에 비름나물이 쫙 퍼져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비름나물 뜯고 그런답니다. 여기에 비름나무 뜯은 흔적이에요. 노지고추는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노지고추는 야간주면은 탄저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요. 그리고 이쪽에 비름나물 쫙, 어머, 새들이, 막 새들이 하늘로 막 날아다녀요. 오늘은 무슨 일 했느냐 하면, 이렇게 노가고이 수확이랍니다. 얼마큼 수확했나 보세요. 오늘 수확한 아사기고추이고요. 아사기고추 좀 보세요. 제가 아사기고추 20개 심어놓고 이렇게나 많이 수확한 거랍니다. 첫 수확은 아니고요. 몇 번째 따는 건데요. 요거는 아사기고추로다가 고추장아찌 담글 거랍니다. 이렇게 통으로다가 3kg예요. 그리고 비름나물도 뜯었는데요. 비름나물은 이 우밭에서는 한 3kg 뜯고 3kg 정도 뜯었고 아랫밭에서는 거의 한 5kg 정도 뜯었습니다. 그리고 애오이도 오이도 맨날 따는 건데요. 오늘도 수확을 했답니다. 오늘 영상 끝 할 건데요. 하늘이 맑고 수확의 기쁨이랍니다. 바보샘 바오샘이 농원이랍니다. 찰가 인주산 찍었습니다. 수확의 기쁨. 바오샘은 농원 좋죠. 수확의 기쁨 텃밭에서 감사합니다.